유명한 우리 장안의 서울종합예술학교의 김민성 이사장님이 제가 섹스폰을 해보니까 나이 70에 섹스폰을 해니까 부럽고 또 옛날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한 10년 동안은 매일 텔레비전에 나와서 돈을 나왔던 제가 국회의원을 사설을 내보낸 사람인데 우리 존경하는 김민성 이사장님이 와서 좀 특가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했는데 뭐 내용은 뭐 솔직한 얘기가 학문적이고 깊고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여러분과 함께 정말 내가 왜 섹스폰을 하게 된 동기 등등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. 우선 오늘 드릴 말씀이 하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과 같이 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. 꿈이 있어야 됩니다. 다 꿈이 있죠? 네. 대답이 싫어요. 꿈 없어요? 있어요. 꿈이 있어야 돼요. 꿈이 없으면은 죽은 존재. 네요. 한결로 꾸준히 가신 교수님께서는 어떤 비결과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. 글쎄 뭐 특히 예술 아까도 인상 예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뭐 비결 뭐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요. 무척히 열심히 하는 거죠. 방법 없어요. 아무리 훌륭한 교수를 만나고 아무리 좋은 만나더라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 저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참 부러운 게 인상 예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모두 인상을 알고 여기 들어오시기 때문에 반은 행복하고 반은 이걸 어떻게 펼치느냐 문제지 저는 여러분 참 행복하다. 저는 서울 사범대학의 교육학과를 나왔는데 정말 인문학은 물론 필요하지만 재미없고 아마 제가 그 당시에 무슨 미술대학이라든지 음악대학 나왔으면 조영남이가 서울 음대를 나왔는데 제가 중앙에 있을 때 조영남이를 키워준 사람이에요. 제가 선배인데 근데 지금은 뭐 커가지고 사람도 잘 몰라본 것 같아요. 예. 근데 그건 뭐냐? 엄청난. 조영남이 저 고상은 안 똑같아요. 미국 가서. 미국 교회만 갔더니 교회에서 할렐루야 노래만 부르더라고요. 그 이름 나는 교수. 그래서 우리가 불렀어. TVC 방송국에서 불렀어. 불러서 쇼쇼 풀어가지고 전국에 들어다니면서 공연을 시켰어. 자기가 노력한 건데. 저는 여러분들 이 자질이 있고 재미 있고 여기에 흥미가 있고 관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기가 깔고 닦는 것밖에 없어요. 네. 우리가 나무를 베려면 도끼를 베려면 도끼를 매일 가는 것도 도끼를 안 가면 다시나 가는 말 안 들어요. 계속 사람 여러분들도 기량을 매일 가는데 저는 꼭 성공해요. 주위 사람들 보고 다 성공하더라고요. 네, 큰 말씀 드릴 수 있는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